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투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원투떼 이름을 한번 보세요. 자, 짜잔. 네, 보이셨죠? 네, 테이커 VIP 원투떼 30450입니다 이걸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험 몇 가지 해드리고 또 실내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야, 대단합니다. 진짜 가성비 중에 가성비. 자, 원투떼 테이커 VIP 원투. 자,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물병을 준비했습니다. 낚싯대 힘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1.5리터짜리 병인데요. 이게 1.5kg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1.5kg 나가는 이 물병을 가지고 몇 번씩 제가 한번 무게를 이렇게 높여서 낚싯대 힘세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한 개 달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이번에는 두 개, 1.5리터짜리 두 개, 3kg 되겠습니다. 3kg짜리 한번 도전해 볼게요. 와, 들린다, 들린다. 오케이. 와, 이제 1.5리터짜리 세 개. 그러면 이제 4.5kg입니다. 4.5kg. 근데 제가 높은 데서 이거를 이렇게 들면 들리는데 일단 평지에서니까 여러분 감안해 보시고 아까 3kg까지는 좀 조금 힘들었지만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4.5kg짜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들린다, 들린다. 와, 제가 힘이 없어서 못 들겠네. 살짝 들렸습니다. 살짝 들렸는데요. 와, 요 다음에 제가 6kg까지 준비를 했는데 6kg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어쨌든 와, 짱짱합니다. 어쨌든 짱짱한 거 제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술을 달아서 한번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네, 제가 세 가지 싱커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요거는 4온스짜리입니다. 4온스짜리 여기 보시면 4온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4 적혀 있죠. 4온스. 그 다음에 6온스 싱크입니다. 6온스. 그 다음에 자 8온스 싱크입니다. 8. 네. 요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4온스 싱크로 제가 한번 캐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온스입니다. 4온스. 무리 없이 잘 날아갑니다. 제가 6온스를 올려서 한번 캐스팅 해볼게요. 자, 6온스입니다. 6온스 한번 캐스팅 해볼게요. 6온스 캐스팅 했는데 짱짱합니다. 어우, 뭐 풀 캐스팅 해도 저는 문제가 없어요. 요번에는 제가 8온스, 마지막 8온스짜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8온스 가져왔습니다. 8온스. 이 8온스는 사실 원투할 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싱커입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8온스 가져왔으니까요. 이 8온스로 한번 제가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약간 낚싯대에 무리가 올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번 던져볼게요. 네, 역시 8온스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외에서는 다 리뷰를 마쳤고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이 낚싯대가 어떤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야,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언박싱을 했습니다. 언박싱. 지금 박스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페이커. 네. VIP 원투대. 예, LD 피싱이라고 적혀 있고. 30450. 네. 제가 일단은 먼저 박스에서 벗겨낼 거예요. 박스와 함께 동봉된, 예, 이게 집. 낚싯대 집입니다. 와, 근데 요거는 뭐 퀄리티가 아주 뭐 최상은 아니고요. 중상 정도 됩니다. 중상. 네. 근데 요즘에 뭐 원투 낚싯대를 사면 안 들어있는 낚싯대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이와 거 사면 이렇게 천쪼가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천쪼가리로. 근데 요거는 좀 밖에 이제 방수가 되는 걸로, 네, 고무 재질로. 안은 이제 뭐 천으로 돼 있고, 네, 밖은 이제 고무로 방수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 뭐, 네, 한 100점 만점에 한 70점, 네,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케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낚싯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낚싯대의 릴시트, 네, 스크류 리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릴시트에다가 릴을 장착을 해봤어요. 다이와 릴하고 시마노 릴, 그러니까 원투 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불스아이라든지 윈드캐스트 뭐 이런 걸 달아봤는데 잘 맞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원투 릴이 아닌 일반 릴을 다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좀 대구경 릴시트예요. 그래서 작은 릴을 끼우면 앞에가 놓을 수 있으니까요. 꼭한 6,000번 이상 원투 릴을 다셔야지만 맞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대구경 릴 아주 짱짱하게 잘그 파지가 되더라고요. 자, 릴시트 이렇게 있습니다. 도장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도장 상태.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가 없어요. 네. 약간 무광 처리. 파란색 무광인데요. 자, 저는 이렇게 막 홀로그램 들어가 있고 막 알록달록한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딱 이렇게 심플하게 테이크 VIP 원투 30450 이렇게 딱 그냥 요 정도 딱 있는 게 저는 좋습니다. 네, 요렇게 심플한 거를 저는 좋아하는데 요렇게 뭐 이렇게 됐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빠트대 이게 손잡인데요. 저는 이 낚싯대의 뭐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개가 이 빠트대 손잡이에요. 장갑을 끼지 않고도 딱 이렇게 파지가 잘 되는 그런 에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이 바트캡이에요. 제가 열어볼게요. 어우, 꽉찬게 있네. 예, 됐습니다. 예. 바트캡인데, 제가 이 바트캡 안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예. 바트캡 안쪽이 이렇게 알로이로 되어 있어요. 네. 야, 요거 이제 좀 이렇게 수제 낚싯대나 좀 비싼 낚싯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카본대를 깎아서 그냥 이게 이제 꽂게 되어 있는데, 얘는 요게 알로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요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진짜 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그 버트캡인데요. 와, 저는 이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다이아마이에서 만드는 낚싯대는 이 버트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엑스트라 서프 버트캡인데, 요게도 원래 고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무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플라스틱 위에 제가 볼 때는 요게 뭐 이렇게 코팅을, 금속 코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녹이 쓸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잘 벗겨지고 고무가 잘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번 바꿨거든요. 세 번. 이거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아, 이게, 저는 이거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지금 이게 테이커, 이렇게 낚싯대를 보니까, 야, 이 버트캡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안쪽은 이게 고무로, 그리고 이게 구멍이 있어서, 물빠짐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알로이. 야, 요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딱 꽂아서. 네. 이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갯바위나 이런 데 스크래치도 많이 안날것 같고요. 예, 요거는 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예. 이렇게 마음에 든 버트캡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자인드 바이 재팬. 예. 일본에서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근데 만들기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여기 한국 회사고 디자인은 일본에서 했고,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고. 아, 이게 3개국 합작품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이드캡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드캡은 제가 처음 보는 스타일이에요. 처음 보는 가이드캡인데, 약간 좀 뚱뚱한, 네, 가이드캡입니다.
근데 뭐 딱 파지는 잘 돼 있고 뭐 이게 예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드려 봐도 뭐 유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아, 요 가이드 캡이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싸구리 티가 나는 게, 요 보시면 안쪽에 스폰지가 막 구겨져서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요거는 조금 싸구리 티가 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한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것만 좀 깔끔하게 나오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이드 캡이 굉장히 대구경입니다. 요거는 뭐 다른 데도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모델은 여기 보니까 TL30이라고 적혀 있는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드. 야, 가이드. 가이드가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통 이제 원투 때는, 가이드가 한 5개에서 6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7개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7개가 있으면 좀 안 좋은 점이 하나는 이제 그 캐스팅할 때, 라인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줄을 많이 통과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으니까 약간 비거리가 한 4, 5m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뭐 제가 뭐 공인으로 막 이렇게 막 실험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가이드가 많으니까 보통 이제 일반 낚시 애들은 보통 이제 뭐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 6개. 그게 일반인데 요거는 7개 있다는 거. 근데 가이드가 많으면 좋은 게 릴링 할 때 부드럽게 릴링이 되고, 그 다음에 낚싯대 힘새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옵니다. 이게 낚싯대가 이제 원투 낚싯대이지만 손맛도 있지만 그 눈으로 보는 눈맛도 있거든요. 낚싯대가 막 이렇게 예쁘게 휘어지면 굉장히 눈맛도 좋은데, 아까 저기 바닷가에서 찍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게 허리 힘새가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 가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가이드가 7개고요. 제가 이거 이제 그 사용 스펙을 보니까 이 가이드링이 SIC 가이드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SIC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게 막 그 열나거나 아니면 이게 막 그 탱글프리, 그러니까 막 캐스팅할 때 딱총이라 그러죠. 그거 많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단은 뭐 제가 장시간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녹이 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제가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마무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눈여겨서 보는 게, 보통 이제 이 가이드를 이제 낚싯대에 붙일 때 막 요 옆에 막 이제 본드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뭐 본드 자국도 하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마무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낚싯대는 예, 5절로 되어 있습니다. 5절. 예, 다섯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5줄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 낚싯대에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무게. 자,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489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스펙을 보면은 요게 무게가 적혀 있어요. 근데 489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낚싯대 사면서 정확하게 맞은 거 처음이에요, 처음. 뭐 한 1, 2g이 적거나 뭐 많거나 이랬는데 정확하게 맞은 게 요번이 처음이에요. 와, 489g. 대박입니다. 야, 이게 이제 요렇게 무게는 489g으로 정확하게 지금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스펙을 보면요, 요게 이제 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접었을 때 길이가 108.5cm고요. 그 다음에 P라인은 4호부터 10호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웨이트 루어라는 게 요게 이제 그 추운 무게인 것 같아요. 15호에서 30호 쓸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35호도 40호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6온스를 풀캐스팅 했을 때 뭐 괜찮았던 거 보니까, 네, 일단은 안정권에서 캐스팅 할 수 있는 거는 30호라고 지금 이제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 디아가 2.6, 그 다음에 버트 디아가 24.2,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낚싯대를 제가 이제 가성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그 쓰는 그 원투대가 28만 원짜리 다이와 엑스트라 서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낚싯대를 이 테이커 VIP를 써보니까 길이도 똑같거든요. 4.5,
4.5 똑같고, 그 다음에, 이 가이드도 지금 사실 똑같아요. 가이드도 똑같은데, 이 낚싯대는 8만 원이에요. 8만 원. 야, 20만 원이 넘으면 거의 30만 원대 낚싯대랑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낚싯대가 또 힘새도 좋고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가성비 갑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 이 낚싯대로 원투를 많이 다닐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제가 이제 마음에 들고, 그리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이 정도면 뭐 8만 원대 낚싯대 중에서는 정말 최고예요. 제가 쓰는 그 28만 원짜리 다이와 엑스트라 서프 30450 무게보다 얘가 20g이 더 나갑니다. 20g 더 나가지만 뭐 어차피 원투 낚싯대는 이제 꽂아 놓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이를 제가 못 느끼겠고요. 정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낚싯대가 1년 1회 무상 수리가 가능하대요. 와, 제가 이 낚싯대 회사 관계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야, 무상 수리가 이래 된대요. 이 빠뜨대를 제외하고 나서 이제 이 위쪽 낚싯대가 부러질 경우 1년 이내에 그 고장이 나면 이래 무상 수리가 된답니다. 제가 제거 낚싯대, 그 다이와 낚싯대를 부러뜨려서 8만 원 주고 한번 갈았거든요. 야,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뭐 가성비 갑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거 구매하셔가지고 낚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지금 이게 이제 그 30450인데요. 이게 30480도 있고요. 510, 530. 이게 길이가 다른 또 낚싯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로 또 선택하셔서 낚시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에서 하실 것 같으면 이제 530, 5.3m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체격이 작으신 분들은 4.5. 내가 좀 이렇게 힘도 있고, 롱캐스팅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5.3m 사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총 이게 테이커 VIP 원투대가 4종으로 나오거든요. 450이 나오고 480, 510, 530. 네 종류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낚시 스타일 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르셔 가지고 사시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숭어 훌치기도 가능하고요. 이게 부시리 낚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낚싯대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테이커 VIP 원투대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먼저 사셔서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사용한 후기들 한번 좀 올려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거나 또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먼저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다 이렇게 또 코멘트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싯대, 야 진짜 대박이죠? 네, 가성비 낚싯대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